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한 6년 정도 엔지니어 일하다가 지금 한국 들어와서 4년 차 일을 하고 있는 서준용이라고 하고 플래너테리움 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오늘 질문 그 패널 세션은 공통 질문 한두개 정도 연사님들 돌아 그한 분씩 질문하는 한 분씩 대답하는 거두개 정도 해드리고 그 다음에 연사별로 한두개 정도씩 질문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먼저 바로 공통 질문부터 드리도록 할게요. 이거니까 네 분이 한 분씩 대답해 주시면 되고요. 아마도 발표 순서대로 수현님, 에리님, 기덕님, 하늘님 순서를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네, 첫 번째 질문은 개발 주식과 같은 기술 백그라운드가 없는 사람으로서 해외에서 커리어를 개척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이 너무 한국 시장에만 국한되는 것 같다는 생각도 있고요. 커리어 개척 시 나만의 장점, 차별점은 무엇이었나요? 어떻게 어필하면 좋을까요? 뭐 수현님부터 답변 주실 수 있을까요? 아, 예. 예. 제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 죄송한 문과고 기술 백그라운드 아무것도 없고요. 그런데 MS에서 16년 넘게 보냈죠. 그래서 이제 그저 같은 경우는 MS 와서 안에서 스타트업 비슷한 걸 했습니다. 한마디로 잡을 만들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처음에 증권사에서 있다 MS로 넘어갔기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막 쓸모없는 사람 취급하더라고요. 야, 또 뭐야? 뭐 아무것도 모르는데 왜 와서 설쳐? 약간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셔가지고, 이건 안 되겠다. 그래서 거의, 그때 파이낸싱 관련한 그 금융 프로그램을 만들었었어요. 제가. 그래서 막 꾸역꾸역. 그래서 그 다음 직업, 그 이직기를 찾고 회사 내에서. 그렇게 했었고, 사실 우리 산업이 굉장히 고도화됨에 따라서 필요로 하는 직무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아, 내가 기술을 모르니까? 물론 저도 이제 중간에 배우면서 해요. 그러면 끊임없이 이제 배우면서 하는 겁니다. 뭐 AI가 올라오면 AI를 배우고, 코딩까지는 아직 안 배웠는데, 자기가 그래도 셀링할 수 있는 정도의 스킬은 사실은 업무상에서 배울 수 있잖아요. 아까 앨리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3개월, 6개월 구르면 됩니다.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당장 자기 눈앞에 보이는 게 있으면 잡으세요. 그 나머지는 그 다음에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소연이나 앨리스님 얘기하신 거 거의 상통할 것 같은데요. 저도 막 디자이너 경력 가지고 와서 일본에서 갑자기 엔지니어가 된 케이스인데, 기술 백그라운드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자기가 얼마나 시간 투자를 했고, 무엇을 알고, 네, 무엇이 되고 싶어 하는지 정확하게 스토리텔링이 된다면, 충분히, 이 친구는 아직 준비는 안 됐지만, 이 정도 경험이 없지만 이 정도로 이해할 수 있고 그거를 목표로 해서 움직이고 있구나라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의 포텐셜을 증명해 주는 순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포텐셜을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에 대해 더 포커스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좀 특수했던 게 11번가라서 한국인에 대해서 조금 더 관대했었고요. 한국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한국 시장에서 한국 고객사를 상대해야 됐기 때문에 사실상 조금 더 그런 스페셜티가 있었어요. 근데 그러해서 조금 제가 조언드릴 수 있는 거 하나는 사실 어떤 한15% 정도, 20% 정도는 한국인들이어서 좀 뽑는 포지션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 특히 마켓을 본다거나 아니면은 어떤 고객 관리 한다거나 고객사 관리겠죠? 고객사 관리 한다거나 세일즈 관리라거나 이런 것들은 마켓 베이스 된 포지션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노려보시는 것도 해외에 나가서 먼저 시작하시기엔 굉장히 좋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금 더 검색해 보시고 마켓 베이스가 아닌 포지션도 당연히 더 많은데요. 마켓 베이스인 포지션 같은 경우에 고민해 보실 수 있는 곳들이 많으니까 그것도 조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국이 앞서가 있는 산업에 있는 포지션들이 몇개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퍼포먼스 마케팅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너무나 이미 너무나 자연스러운 말이지만 그 아직 동남아 쪽에 있는 많은 회사들에서는 퍼포먼스 마케팅이라는 컨셉 자체도 되게 많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포지션이나 그런 포지션을 자기가 설득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트레디셔널한 회사에 자기가 이런 걸할수 있다. 그래서 한국에서 되게 잘 발달되는 산업, 특히 IT 이런 쪽에 있으시면은 그런 거를 자기가 장점으로 굉장히 잘 포장을 해야 되는데 이제 여기 현지가 어떤 상황인지 모르면 그게 어렵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현지에 있는 사람들이랑 얘기를 해보시고 자기의 포지션을 찾으신 다음에 그게 이제 다른 분들이 말씀하셨던 한국 지역 세일즈나 이런 거 빼고는 되게 좋은 포지션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해외에서 일하시면서 문화적 차이를 많이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 차이를 극복한 방법이나 노하우가 있을까요? 또 소연님 먼저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처음 6개월은 이제 정말 말이 안 들려서 호주 사람은 호주어경, 인도 사람은 인도영어, 싱글리시 뭐 난리 납니다. 다 영어를 하는데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메일로 답을 쓰면은 그 사람들한테 네가 무슨 소리라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뭐 이건 문화를 떠나서 이거 내가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듭니다. 근데 그거는 시간이 어느 정도는 해결을 해줘요. 계속 이제 접하다 보면 당연히 익숙해지니까. 그 다음에 문화적인 거는 내가 생각한 인도 사람이 이렇게 나오겠지. 근데 막상 부닥쳐 보면 다르고 또 뭐 말레이 사람도 이 상황에 놓인 사람 조사. 그래서 내가 정말 책으로 글로 배운 것과 정말 부닥친 건 굉장히 틀리구나 그랬고, 이거는 솔직히 경험으로밖에는 좀 습득할 수 없는 것이 아닌가. 예.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뭐 여기 연사분이 다 얘기하셨지만 쫄지 마시고 그냥 부딪히십시오. 왜냐하면 네가 나를 뽑았을 때는 뭐 좀 감안을 한 거잖아. 그 마인드로 나가시면 됩니다. 네, 저 같은 경우 그래도 일본은 한국이랑 그렇게 문화 차이가 크진 않은 것 같아요, 사실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묘한 그 갭이 있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많이 했던 게 뭐였냐면 최대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은 이래 라든지 내 때는 이래.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뭐 라떼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일본에 오셔서 하시는 분들이 많이 비교를 해서 표현을 하세요. 그걸 주변에 얘기를 하고 그러기보다는 그냥 일본 사람들 이런 게 자연스러운 거구나. 그렇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저를 만들려고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 앞에서는 한국 분이 옆에 있어도 일본어로 얘기하고 기본적으로 한국 얘기는 비교는 하지 않고 문화적 차이가 있던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편안한 자리에서 얘기를 한다든지 그게 상대방을 공격하지 않은 대화를 가져가려고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내가 모를 수 있는데 그런 것도 좀 인정하면 좋겠어요. 좀 일을 많이 하셔보신 분들이나 직종에 따라서 꼭 내가 프로페셔널을 해야 되고 항상 명확한 답을 줘야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완전 민감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이제 해외 나가시면 내가 정답을 줘야 되고 나는 이렇다라고 방점을 찍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사실 그럴 수 있죠. 근데 적어도 해외에서는 1, 2년 정도는 자기가 모르는 아까 소연님이라던가 이제 말씀 주셨는데 인도 분들은 인도 문화가 있거든요. 아니라고 했는데 맞는 경우가 있고 맞다고 했는데 아니라고 정말 많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사실 알 수가 없어요. 그런 경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조금 플러블하게 내가 접근할 필요도 있고 내가 플렉서블한 사람이라는 인상을 줘야 될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사람에 대한 관심도 들어가야 되는데 아까 또 쫄다는 얘기 하셨는데 다 연결돼 있죠. 쫄면 사실 내가 긴장하고 이 사람이 뭔 말 하나 지켜보고 또 이 사람하고도 멀어지는데 그게 아니라 이 사람한테 관심을 가지고 이 사람이 어떤 문화의 어떤 백그라운드로 얘기하는지를 알게 되면 일본인은 일본인들의 특성이 있고요. 인도는 인도원 사람들의 특성이 있고 미국인들은 미국 사람 특성들이 있는데 그걸 파악하려고 계속 하고 그 사람들하고 친해지려고 해야 되는데 일하는 사람 관계고 딱 유지해야 되고 끊어야 되고 내가 명확한 답을 줘야 되고 그러면은 그 사람도 느껴요. 그러면은 그 느낌으로써 그 냉한 공기 속에서 이어지는 그 미묘한 긴장감을 유지하지 마시고 조금 더 친해지면서 나중에 친해지면 당연히 일하시면 아시겠지만 친해지면 친해짐으로써 더 얻어갖고 이해하는 것들도 있고 내가 베네핏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조금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문화 차이는 사실 별로 없다 생각하고 영어를 못하는 데서 오는 자괴감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사실 이게 제일 프러스트레이팅한 부분은 내가 이 똑똑한 사람들 그러니까 각자 나라에서 막 국비장학금 받고 올 만큼 날고 긴다 해서 온 사람들 사이에서 내가 똑똑해 보여야 한다는 그런 자기 스스로의 기준인 것 같은데 그럴 때는 쟤랑 내가 경쟁하는 사이가 아니고 쟤랑 내가 동료라는 것을 거듭 명심하면서 바짝기면서 친구가 되면은 훨씬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저 같은 경우도 영어를 못해서
문법이든 단어든 하도 많이 틀려서 이제 회사 친구들이 앨리스 딕셔너리라고 제 영어 실수 모음집을 만들었는데 저는 그게 자랑스러웠거든요. 그래서 아예 단점을 인정하고 까고 그리고 그거를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기회로 삼으시면 그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저는 vulnerability가 is the power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 일단 공통 질문 두 개 이제 드렸었었고 이제 그럼 연사별로 좀 개별로 질문을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소연님께 드릴 질문입니다. 실무자로서 느끼는 아시아 시장의 특징이 있을까요? 어떤 점이 매력적인가요? 제가 있던 전후회사에서는 이제 리전이 4개가 있는데 보통 MNC에서 리전을 많이 나누죠. 북미, 이미야 유럽하고 아프리카, 그 다음에 APEC, 또 뭐였지? 그런데 그렇게 나누면 항상 제일 골치 아픈 데가 아시아 마켓이에요. 뭐 겪어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제일 손 많이 가고 매출 제일 적게 나오고 그리고 각 나라마다 우리는 특별하니까 이렇게 해줘 뭐 요구한 거 굉장히 많은 게 아시아 마켓입니다. 그러면 전망이 있다면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클 수 있는 한마디로 아직도 페네트레이션이 덜 됐고 아직도 글로벌라이제이션이 멀었고 아직도 그 에디팅이 많이 안 된 한마디로 해볼 수 있는 여지가 많은 게 아시아 마켓이고요. 다만 이제 그냥 들어갔다가는 미국에서 통하니까 유럽에서 통하니까 되겠지 하고 들어갔다가는 깨지는 게 아시아 마켓입니다. 그래서 저는 재밌고 뭐 장래성이 당연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지금 APEC 지역품에서 아직도 뭐 서양 분들, 뭐 높으신 분들, 딴 나라에서 오신 분들이 한 자리 다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정말 아시아 사람들,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이 쭉쭉 올라가셔서 다 한 자리씩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바로 이어서 이제 코로나 팬데믹 변화 속에서 뭐 기회와 위기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실까요? 그리고 향후에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로 왔을 때는 어떤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사실 저희 같은 정말 화이트 칼라들은 버블 분들이 저는 훨씬 많다고 생각해요. 월급 오르신 분들 많고 뭐 특히 IT 분들 너무 시장 잘 되고 옛날에는 CIO한테 가서 이것 좀 팔아주세요 그러면 됐어요 그랬는데 지금 CIO들이 다 달라붙어 제발 나 너무 필요하다고 정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이루어준 게 코로나였고 그래서 우리 사회가 변화가는 전체 지구적인 사회가 변화가는 속도를 좀 더 앞당겨준 게 코로나라고 생각하고 다만 이제 뭐 이 IT 엔터테인먼트 뭐 이런 쪽이 잘 되고 있지만 그만큼 문화적으로 우리가 스퀴드 게임이 유행하는 것을 봐도 알 수 있지만 각자 도생의 그 트렌드가 더 심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좀 단단해지고 자기가 정말 이곳에 들어갈 수 있을 만큼 그 송곳 같은 마음으로 좀 뚫어야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한 그 요구는 심해진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이 한국 분들이 워낙 다 근성이 있으셔서 뭐 그런 점은 크게 걱정 안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에리님으로 넘어가서 에리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언어 및 문화 장벽은 어떻게 극복을 하셨는지 그리고 일본 문화는 배타적이라는 인식이 있는데 그런 불편을 겪으시진 않았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언어 장벽은요. 일본어, 한국어의 언어 장벽보다 일반 표준 일본어와 그 다음에 간사이 사투리 싸움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참 재밌는 게 뭐냐면 도쿄에 있지만 그 부장급 이상에는 왠지 모르게 그 부산 사나이 같은 그 오사카 아저씨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 말도 엄청 빨리 하고 오사카 사투리로 99%로 얘기해요. 그래서 계속 농담과 진담이 막 섞여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제일 힘들었던 게 그거였던 것 같아요. 일본어가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그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높은 분들의 그 사투리에 쫓아가는 거. 그래서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어느 분이 다 보면 하늘님이가 소연님께서 그 회의 미팅 메모 공유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을 굉장히 했던 것 같아요. 저도. 그러니까 아까 그 부장님이 이게 농담을 한 거야? 진담을 한 거야? 이거 내가 들은 거 제대로 들은 거 맞아? 이거 사투리가 뭐야? 정말 일본어가 안 들려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주변 분들한테 많이 도움을 받아서 그 뭐지 회의록이라든지 내가 이해하고 있는 게 제대로 된 건지 이렇게 해서 디테일하게 다시 체크를 해서 갭을 많이 좁혀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배타적이라는 인식을 갖는 건 아마
그냥 외부적으로 보였을 때인 것 같아요. 일본 사람들은 이렇게 뭐랄까 개인과 개인의 거리를 그렇게 확 좁히는, 한국 사람들은 금방 친해지잖아요. 프렌들리하다고 해야 되나? 아시아 사람들 중에서도. 그쵸? 근데 네. 일본 사람들은 그런 리액션이 없어요. 리액션이 없기 때문에 친해지질 않는 거예요. 한국 사람은 말을 하면 그래 나도 같은 나이야, 나도 여기서 왔어, 나도 그거 거기 알아, 이런 리액션이잖아요. 근데 일본 애들은 그렇구나 라고 끝나요. 정말로. 그래서 배타적인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어떤 자기의 개인적인 성향이라든지 개인적인 개성을 드러내는 거에 대해서 되게 익숙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덩어리 속에 나 하나가 존재하는 거지. 특히 일할 때는 더더 그게 심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튀지는 않으나 친해질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배타적이진 않아요. 그냥 조용할 뿐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그 조용하고 리액션이 없으니까 라는 것 때문에 저도 맨 처음에 힘들었었는데, 그래서 한 명씩 내 팬을 만들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런치에 한 사람씩 계속 이렇게 나 오늘 너랑 밥 먹고 싶어, 그래서 뭐 이렇게 계속 데이트 신청하러 다니는 이상한 아이로 보였었는데 한때는 그렇게 해서 개인 친해지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배타적으로 한 게 아니라 그냥 조용한 리액션이 없는 그런 친구들이구나 라는 것을 되게 몸소 경험할 수 있었던 적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질문은, 사실 이제 에리님이 디자이너도 하셨었고 엔지니어도 하셨었고 프로덕트 매니저도 하시다가 지금 컨설팅까지 하고 계시는데, 새로운 시도랑 도전을 결정하게 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은 어떤 게 있으셨을까요? 일단 내가 그거를 재밌게 할 수 있을까? 라는 게 먼저고요. 그게 왜 하고 싶은가? 여러분들은 본질적으로 저는 왜 엔지니어가 되셨어요? 하면 나 어렸을 때 인터넷 쓰는 게 너무 즐거웠어요 라는 표현을 되게 많이 하세요. 근데 그 인터넷을 진짜 즐거웠던 그 뒤에 근본적인 본질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제 자신을 보는 관점에서 재밌게, 그리고 아까 하늘님께서 시간을 뭐 3개월, 6개월 시간 투자를 빡시게 하면 어떻게든 된다라고 하잖아요. 그 열정을 자기 자신한테 투자할 수 있는 건 내가 좋아야 되고 내가 즐거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확실하게 모티베이션이 있는지, 그리고 그걸 유지할 수 있는지,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어디까지 도달할 수 있는지 상상할 수 있는지,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사전 질문이 아니라 중간에 들어온 질문인데 다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그 발표 중에 말씀하셨던 모야모야 리트 실제 작성하는 거 공유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아, 네. 저는 그 감정 쓰레기통이라고 하는 노트가 있어요. 사실은 지금도 좀 있는데, 이렇게 있는데요. 정말 많이 써요. 내용 보면 별게 없어요. 한국어도 있고 일본어도 있고 영어도 있고 뭐 단어만 있는 경우도 있는데, 여러분들은 일기를 쓰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뭐가 있어서 짜증나, 어떤 상황이 있어서 어떤 형용사, 자기 상태가 나와요. 그것만 써요. 그래서 쭉 쓰다 보면 정말 별거 아니고 그냥 쓰는 순간 해소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그게 반복되면 이거 내가 원인이야 남이 원인이야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가끔은 왜 저 사람은 나한테 저런 말을 하지? 그 단어를 써요. 그러면 저 사람은 나를 이런 사람으로 보고 있구나. 아까 기덕님인가? 다른 분이 얘기하셨는데 다른 사람이 나를 보는 이미지를 들을 수 있다는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 그런 것도 확인이 돼요. 그래서 의외로 나 이렇게 보여지고 그거를 강점으로 생각해서 자꾸 그런 기대를 찾고서 해주는구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일단 뭔가 내가 느끼고 나의 자연스러운 그 상태와 이질감이 느끼는 순간 일단 쓰세요. 누구한테 보여주려고 쓰는 게 아니라 이걸 가지고 다들 좀 투두를 쓰시려고 하세요. 뭘 해야 되나, 이걸 고쳐야 된다, 이건 나쁘다, 이런 거 쓰시는데, 그걸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현재 내가 어떤 걸 갭을 느끼는가를 정말 그냥 마음의 소리를 그대로 옮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리하지 마세요. 이 모야모야 리스트는 관리하는 거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좋대봐야겠네요. 그리고 다음 이제 기덕님께 넘어가서 질문을 좀 드릴게요. 네. 컨설턴트로서 마케팅 효과를 개량화해서 고객사한테 보여주셔야 할 텐데, 혹은 인하우스 마케팅 팀이라고 하더라도 마케팅의 비용 효과 분석이 매우 중요할 텐데, 주로 어떻게 성과 및 효과를 측정하고 보여주시는지 궁금합니다.
아, 네. 이 부분은 되게 지역 이게 구체적인 얘기긴 한데요. 말씀을 좀 간단하게 드리자면 이제 웹이랑 앱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웹이랑 저희가 이제 웹은 뭐 PC 웹이 있고 모바일 웹이 있고 앱은 또 이제 사용하시는 이제 앱이 있잖아요. 웹은 웹 애널리틱스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사용하고 구글 애널리틱스가 가장 많이 알고 계시는 거고 어도비 애널리틱스 같은 이제 애널리틱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사용하고요. 앱 같은 경우에는 뭐 들어보셨겠지만 이제 뭐 앱스플라이어라든가 아니면 애저스트 이런 툴로 활용해가지고 앱 다운로드라든가 거기서 나오는 실적 같은 걸 분석해가지고 비용 편익 분석이라든가 뭐 비용 효과 분석을 하고 계속 리뷰를 하고 뭐 주차별로 아니면 월별로 분석을 하게 되는 그런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네, 근데 뭐 이 컨퍼런스랑은 조금 결이 조금은 지엽적인 것 같아가지고 더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또 혹시 뭐 궁금하신 분은 네 바로 기덕님께 네 다이렉트 연락 주시면 답변을 주실 것 같고 그럼 다음 질문을 하나로 합쳐서 말씀드릴게요. 이제 커리어를 싱가포르에서도 하셨었고 지금 한국에서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글로벌 커리어를 쌓으면서 느꼈던 장단점과 그것에 대해서 이제 한국, 싱가포르 양국을 비교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좀 다들 뭐 이렇게 패널 분들이 공감하시고 또 이제 다 비슷한 얘기를 하실 것 같은데 장점은 정말 인생이 좀 풍부해지는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봐도 한국에 내가 왜 해외를 미리 안 나갔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될 정도로 다양하고 새로운 경험들을 쌓을 수 있고 그게 내 스토리가 되고 내 자신 되는 과정이 되게 좋더라고요. 결국에는 나중에 저에 대한 꼬리표가 붙을 거잖아요. 그리고 삶이 결국에는 그냥 몇 년 살아왔는가가 말해주지 않잖아요. 아시다시피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래 사셨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스토리가 없는 분들도 많을 거고 근데 내 스토리는 내가 얼마 몇 년 살아왔냐가 아니라 그동안 어떤 경험들을 축적했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경험들은 내가 한국에서 사실 습관이 되게 무섭고 한 게 내가 항상 하는 행동들이 있잖아요. 내가 어떤 상황에 대한 대응은 내가 쌓여있는 내 스토리라든가 내 생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하는데 그것들을 깨는 과정에서 또 새로운 배움이 생기고 새로운 스토리가 생기고 또 아 이게 당연하지 않구나 이런 배움이 생기거든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좋고 어떻게 그냥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여행을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행을 할 때 한국을 다시 바라보게 되고 나를 다시 바라보게 되잖아요. 그런 경험들을 계속하게 된다는 장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단점들은 한국에서 누리던 게 굉장히 그리워지는 게 단점인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가족과 친척들을 굉장히 그리웠고 한국에 지금도 사실 스타트업 얼란스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가 미국에 2주를 갔다 왔어요. 그래서 한국에 지금 온 지 딱 전날에 왔는데 한국에서 누리던 그런 빠른 것들 그 다음에 한국에서 누리던 당연한 것들에 대한 그런 그리움들이 너무 심하고 그러다가 제가 한국에 오게 된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또 굳이 싱가포르 전문가 여기 전하님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 싱가포르에 워낙 레이스가 다양하죠. 백인도 있고 흑인도 있고 뭐 아시아 사람들 다 온갖 사람들 다 똑똑한 사람 다 왔는데 다양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에 대한 다양한 생각들을 많이 흡수할 수 있는데 또 결국에는 한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끼리 모이는 게 또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의외로 그 넘버가 작아요. 한국에서는 한국 사람들인데 다양한 사람들과 어울리는데 싱가포르에서는 내 사람들 이 미국에서 준영님도 이제 느끼실 텐데 미국이 굉장히 넓고 많잖아요. 그런데도 한인들 사회는 굉장히 작아요. 그러면은 그 일부에서는 내가 작은 거죠. 그래서 그런 장점과 단점들도 결국에는 이제 네, 그런 것에서 발생하는 것 같아가지고 네, 뭐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그리운 것들이 조금 한국에 있는 것 같고 네, 뭐 새로운 것들이 외국에 있는 것 같아서 너무 뻔한 말씀을 드리는지 모르겠지만 네, 그렇습니다. 네. 아, 네,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 다음은 이제 하늘님께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할게요. 주니어의 경우 한국에서 경력을 쌓고 해외 기업으로 가는 것을 추천하시는지 아니면 조금이라도 빨리 현지 취업에 도전하는 것을 추천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거는 한국에서 어떤 경력을 하느냐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에서 되게 가치 있는 경력을 쌓고 있으면 당연히 한국이 좋고 예를 들면 퍼포먼스 마케팅에 겁나 엣지가 있는 회사에 내가 지금 엄청나게 많이 배우고 있다. 그럼 주니어 때 배워서 여기서 펼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한국에서 있는 게 좋고 그게 아니고 되게 내가 일반적인 일을 하고 있고
그렇게 유니크한 밸류를 회사에서 지금 배우고 있는 게 아니면 뭐 바로 해외 취업을 추천을 드립니다. 특히 여기 있는 분들은 여기 모여 있는 것 자체가 일단 해외 취업에 관심이 많다는 거잖아요. 그분들은 일단 어쨌든 소수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관심이 계속 있으면 최대한 빨리 하는 게 좋다 생각해요. 명쾌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은 마케팅은 현재 최근 트렌드는 물론 그 문화를 잘 이해하고 있어야만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점에서 외국인으로서 해외에서 마케팅 분야에서 커리어를 쌓는 것에 어려움은 없으셨나요? 어떻게 보완하고 극복하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이제 마케팅 쪽에는 뭐 여러 가지 분류가 있겠지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하나는 이제 퍼포먼스 마케터고 하나는 브랜드 마케터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퍼포먼스 마케터는 이런 부분이 좀 적은 것 같고 왜냐면 이제 테크니컬한 부분이 데이터로 보이니까 그런데 이거를 브랜드 마케터라고 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어느 정도 사이즈가 있는 회사에서 브랜드 마케팅을 하면 이 브랜드 마케터는 원맨쇼 스타 플레이어가 아니고 지휘자에 가깝다고 봐요. 그래서 거의 프로젝트 매니저에 가깝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컨텐츠는 로컬 사람이나 인플루언서, 에이전시나 다양한 사람들에게 의존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그 트렌드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가는 처지지 내가 트렌드를 다 알고 실행하는 처지는 아니라 생각해요. 그리고 마케터는 이제 프로덕트나 소비자 인사이트 그런 데서 이제 전반적인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듯이 이제 중심을 잡아주면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좋은 마케팅은 최근 트렌드를 잘 아는 것도 좋지만 트렌드를 따라서 뛰는 그런 직업은 아니고 좀 더 장기적인 소비자와 브랜드 간의 관계를 맺게 해주는 기능이라 생각해서 최근 트렌드보다는 그런 건 충분히 일하면서 습득할 수 있는 부분이고 좀 더 본질적인 가치를 전달하는 일에 집중을 하면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것보다는 여기까지 기회가 주어져야 되니까 그러면은 자기가 최신 트렌드를 잘 모르지만 좀 더 가치 있는 일을 줄 수 있는 그런 자기가 가치를 회사에 들고 가서 회사 고용을 하면 네, 충분히 가능하다 생각해요. 네,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사실 제외할 까닭 맨 마지막으로 공통 질문 딱 하나만 더 연사분들 돌아가면서 한 번씩 여쭤볼게요. 연사분들의 향후 커리어 계획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커리어 계획을 세우는데 어떤 가치를 두시고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시는지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약간 갑자기 한 질문이긴 한지만 소연님부터 여쭤봐도 될까요? 네, 예, 너무 적절한 질문이신 게 제가 이제 이번 달에 그 16년 다니는 회사를 드디어 탈출을 했기 때문에 예, 저도 이직에 관한 두려움이 많았습니다. 우리 이직 전문가 여기 앨리스님도 계시지만은 저 같은 경우는 회사 내에서 계속 직업을 막 직종을 바꿨지 회사 밖을 탐험해 본 지가 너무 오래돼서 이게 가능할까 그래서 예 많은 작업을 했죠. 뭐 공부도 하고 사람도 만나고 링크드인 업데이트도 하고 뭐 그런데 정말 이렇게 발장구를 치듯이 열심히 이렇게 하면은 물에 뜹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해보는 게 중요하구나 굉장히 자기 두려움이 있지만 너무 두려우면은 이게 자기의 심리랑 관련된 부분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너워크로 이렇게 자기 한번 이렇게 들여다보시는 것도 좋고 저도 이직 준비하면서 많이 배웠습니다. 좀 내가 깨지는 경험도 하고 이력서 업데이트 하다 보니까 이게 좀 어려운 것 같고 내가 나이가 이렇게 먹었는데 어디서 써주려나 근데 그 모든 과정이 도움이 됐고 링크드인이 요즘은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잘 만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링크드인 업데이트 하시고 사람들 계속 뭐 콜드콜이라 좀 무안하셔도 서로 이렇게 좀 도전하시고 또 사람 이렇게 저렇게 만나고 저 같은 경우는 뭐 학교에서도 만나고 직장에서도 만나고 결국 그런 분들이 도움을 주셨어요. 결국은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예, 뭐 풀어낼 얘기는 다들 많으시겠지만은 이 정도로 하고 나중에 기회 되면 또 풀어낼 수 있었으면 합니다. 저도 소연님하고 같은 생각인데요. 저도 일단 지르고 보는 스타일이에요. 왜냐하면 고민하면 진짜 액션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만의 그 트리거가 되는 거 어떻게 하면 액션으로 바로 옮길 수 있는가에 대한 거를 되게 고민을 많이 해서 일단 지르고 보자. 예, 그래서 아까 그 하늘님이나 그 소연님 얘기하셨던 거죠. 저도 되게 비싼 세미나가 있는데 고민하면 영원히 못 갈 것 같은 거여서 일단 티켓 세미나 아직 신청 안 했어요. 근데 일단 비행기 티켓 사요. 그리고 이 비행기 티켓 이거 취소하려면 수수료 드니까 일단 세미나를 가자. 이렇게 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각자의 트리거가 있어요. 도망갈 수 없는. 그 장치를 잘 이용하셔서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네. 저도 이전 회사에서 나와서 이제 독립을 한 지 한 3개월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프리랜서로 활동하면서 한 6개에서 7개 정도 회사의 마케팅을 돕거나 컨설팅을 해드리고 있는데, 잘 이렇게 말씀을 안 드리고 싶은데 또 드리고 싶기도 해요. 잘 모르겠어요. 이 말은 다들 공감하실 겁니다. 잘 모르겠고요. 잘 모르는다는 말은 이전에는 구글에 들어가고 싶었어요. 정말 약간 사님이 굉장히 솔직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초창 커리어 때 아, 구글에 들어가고 싶다. 당연히 구글에 들어가고 싶고, 그 전까지는 마케팅을 하고 싶었고, 그러면은 마케팅일은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까? 퍼포먼스 마케팅은 그러면 에이전시에서 시작해야 나중에 에이전시를 못 가니까 에이전시를 처음에 시작해서 단단히 다져놓고 이제 마케터가 된 다음에 그냥 구글 가가지고 몇 년 동안 되게 좋은 커리어를 쌓고 재밌게 지내야지, 뭐 아니면 페이스북도 괜찮아 이러다가 이 일들이 한 6, 7년 사이에 빨르게 이루어졌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그것도 세 나라에서. 그러다 보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은 방향성을 잃어버린 것 같은 느낌이 굉장히 불안합니다. 지금은 어떻게 보면 수입도 예전보다 높고, 어떻게 보면 갖춰져 있는 게 많고, 이제 강연에 기회도 주시고 하는데, 하나의 불안한 건 그거예요. 제가 이렇게 막 말씀도 드리고 하면서도 저 자신도 굉장히 어떻게 가야 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방향성은 존재하지 않는 것 같은데, 하나는 그런 것 같아요. 계속 배우는 거? 그러니까 이제 그냥 배우는 것 자체가 목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현대 사회는 뭐 하나로 살아남는 것도 어렵지만 한 개도 잘 못할 수밖에 없잖아요. 개발자 같은 경우도 계속적으로 GitHub에서 뭐 팔로업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기술들 계속 나오는데, AI 안 배우신 분들은 AI 계속 배워야 되고, 마케터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서 어떻게 하면 계속 배울 수 있을지, 예를 들면 정말 뭐 어떻게 보면은 지금 듣고 계신 분 중에 그런 디지털 마케팅 세일즈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제가 페이스북 나온 이유도 페이스북밖에 모르고, 페이스북에서 고객사를 많이 만나는 거 좋은데 페이스북 이외의 솔루션을 제가 배울 수가 없었기 때문에 네임밸류를 버리고 싱가포르를 탈출해서 한국으로 온 거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 다시 에이전시에서 팀장을 활동하면서 여러 가지 많이 팔로우를 했고, 그래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계속 배우면서 제 커리어를 다져나가고, 이 분야에서 어떤 누군가한테 물어봐야 되지라고 했을 때 한 명이 될 수 있는 그런 커리어를 계속 쌓아가고 싶습니다. 당장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제 노스스타를 계속 따라갈 예정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한국이 계속 해외로 진출을 많이 할 거라 생각하고, 한국의 기업들이나 뭐 이제 다양한 것들이, 그러면은 한국에 실제로 여기에 제가 싱가포르에 워낙 오래 있었고 그리고 다양한 인더스트리에 있었으니까, 한국에서 진출하는 기업들의 그 파운더 분들이나 이런 임원분들이 연락을 많이 주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조금 소프트 랜딩 할 수 있도록 더 도와드리고, 그러다 보면은 또 거기서 어떤 가치를 만들어서 어딘가로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일단 현재 있는 직업이 저는 만족스럽고 재밌고 챌린징하고 해서 여기서 이거를 계속하면서 또 계속 다른 사이드 잡을 계속하면서 어디론가 펼쳐져 나갈 것들을 준비할 것 같고요. 또 다른 거 하나 더 하고 싶은 거는, 제가 이제 매니저가 되면서 많이 퍼스펙티브가 바뀌었는데, 제가 잘하는 게 중요하다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저보다 잘하는 사람들이 워낙 많은데 그런 사람들을 잘 데리고 와서 그런 사람들이 더 잘 일을 할 수 있게 환경을 만들어주면, 제가 열심히 혼자서 하는 천재적인 저 결과보다 훨씬 좋은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장들을 잘 만들어주는 게 저의 역할이라 생각하고, 그런 거를 만들다 보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네. 네 분 모두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걸로 이제 패널 토크에서 커버하려는 질문은 끝났고, 감사합니다.